안녕하세요. 모든 구독자분들이 300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iBelieveTV 최필입니다. 오늘은 단장단 빗겨치기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청 포인트는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두 방법 중에 나에게 맞는 것은 어떤 방법일지를 생각해 보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터전 시스템은 터키의 무라트 튀젤이라는 선수가 고안한 시스템으로 단장단 뱅크샷과 빗겨치기를 쉽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만 선수 본인의 우승 기록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 최PD처럼 실전보다는 이론에 더 장점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 상단 단쿠션의 원쿠션 지점 5 10, 15라는 값을 3개의 당점에 대입합니다. 5는 1시 또는 11시 방향 3팁, 지금처럼 수구를 좌측으로 진행시킬 때는 11시 방향입니다. 10은 1시 반 또는 10시 반 3팁, 15는 3시 또는 9시 방향 3팁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구를 하단 단쿠션 첫 번째 포인트의 쿠션 날에서 각각 정해진 원쿠션 지점에 따른 당점으로 진행시켜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당점에 따른 원쿠션 지점으로 수구를 진행시키면 원쿠션, 투쿠션을 거쳐 출발한 쿠션 날에 수구가 도착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원쿠션 지점이 15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중단 3팁으로 수구를 진행시킬 때는 수구가 이동하면서 회전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구의 원쿠션 지점을 한 2, 3포인트 정도 조절해서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3쿠션 지점을 찾아줍니다. 두 번째 세 개의 당점에 따른 라인 중에 하나를 택일합니다. 세 번째 이 라인이 수구 중심을 지나가지 않는다면 3쿠션 지점의 반대 방향으로 3쿠션 지점과 수구 출발 지점을 잇는 거리에 2분의 1만큼 이동해서 원쿠션 지점을 보정해 줍니다. 1접구를 먼저 맞히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되는데 세워치기 같은 경우에는 수구의 회전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구의 회전량을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쿠션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득점하시면 되는데 표시되는 것처럼 장쿠션 2포인트 이내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구가 장쿠션에서 출발할 때 계산법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그 방법이 다소 어렵고 웬만해서는 5&up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수구가 진행하는 방향 쪽의 하단 코너를 기준으로 수구 출발 포인트의 2분의 1 지점에 수구를 입사시키면 수구가 원쿠션, 투쿠션을 거쳐 코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중단 1팁, 중단 2팁, 중단 3팁으로 같은 원쿠션 지점을 향해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각각 3쿠션 10포인트, 20포인트, 30포인트의 수구가 도착하는데 이때 각 당점에 따른 3쿠션 지점을 외워서 단장단 공략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단 3틱 같은 경우에는 쿠션 날이 아니라 프레임 포인트를 향해 수구가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쿠션 날에 맞추기 위해서는 확실한 맥시멈 회전과 잽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수구의 회전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듣고 수구가 출발하는 하단 단쿠션의 프레임 포인트를 기준으로 2분의 1 지점에 해당하는 상단 단쿠션의 원쿠션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 1, 2족구 득점을 위한 3쿠션 지점을 체크해 주시고 그 3쿠션 지점에 해당하는 당점으로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맥시멈 잽 스트로크가 아니면 쿠션 날이 아니라 프레임 포인트로 도착하기 때문에 기술 들어가기 좀 힘드신 분들은 3팀만 프레임 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그럼 지금처럼 3쿠션 지점이 1팁과 2팁 중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당점을 1.5팁으로 변경해 주시던가 아니면 1쿠션 지점을 조종되는 3쿠션 반대 방향으로 반의 반 포인트, 조정되는 포인트의 절반만큼 원 쿠션 지점을 보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워치기 형식으로 칠 때는 수급 회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회전 팁스를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구를 두껍게 맞힐 때 변화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구와 일적구의 두께가 3분의 1 두께 이하일 때 이 둘 중에 편한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구와 일적구가 충돌할 때 두께에 따라 회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입사각도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면 당구에 대한 이해도가 보다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